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 돼. 나이 먹어서 주고 받아야 돼. 좋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난 지금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용돈을 한 앞으로 10년을 드려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연봉 2천만 원이 넘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이 많이 받죠? 부동산에 집착하지 마라. 늙어서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라. 쓰고 싶은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다 하다가 죽으면 누가 갖고 가?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과 명예,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 아니면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주고받는 관계를 맺습니다. 인생은 주고받기의 연속이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과 자식, 배우자, 친구나 동료 등 우리의 삶은 다양한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주고받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누고 받으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고받기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 것에만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받는 것에만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균형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어떻게 주고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주고받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이라도 서로 주고받아야 하며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주택연금을 통해 평생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조언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구독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의가 있던 시절과는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나 재무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에 맞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투자나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에 대해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사는데 서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인드 빌딩 바로 시작합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 돼. 나이 먹어서 기브 앤드 어떻게? 테이크. 주고 받아야 돼.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내 차가 고장이 났었어. 에어컨이. 그랬더니 내 차를 한번 타보시더니 신부님 차 고장이 나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만 원짜리로 이렇게 신문지에 싸갖고 왔어.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소나타 EF 소나타 골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그 엄청난 좋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난 지금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용돈을 한 앞으로 10년을 드려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우리 누나도 어머니가 차를 한 대 사줬어요. 누나도. 그래갖고 어머니가 강원도 놀러 가고 싶다. 언제든지 모시고 와. 왜? 차 사줬으니까. 지리산 놀러 가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모시고 가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큰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거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네.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칙을 정해놨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원칙.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연봉 2천만 원이 넘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이. 많이 받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쓰십니까? 또 모아뒀다가 어떻게? 자식한테 쓰고.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제 소백산에 송이 캐러 가신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소백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 지간이 그래야지 뭐가 싹 터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효도는 이제 없어진 시대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해야 돼? 할머니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자식한테 몰아주지 말고 에? 어느 자식 불쌍하다고 뭐 계속 보증서 주지 말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 가서 어떻게? 딱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해라? 달걀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식한테 절대 주지 말고 에. 그럼 신부님 무슨 재주로 달걀로 삽니까? 방법이 뭡니까? 부동산에 집착하지 마라. 늙어서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할머니들 지금 안양 거기 그 주공하고 이 인공마을 그 개발돼 갖고 지금 아파트 한 채 3억 4억 5억 한다 그러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지금 4억짜리 아파트 살 이유가 있어요? 4억짜리 살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팔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팔고 어떻게? 15평, 20평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3번에 보면 50평, 이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평에 사는 할머니들이 무지 많아요. 그 50평이 밥 먹여줘요? 뭐만 나와? 관리비만 더 나올 거 아니야. 관리비만. 근데 어떤 할머니들이, 그런 할머니들이 있어. 자식들이 찾아오면은, 저기 뭐야, 집이 넓어야 되지 않느냐고.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찾아오는데. 1년에 두세 번밖에 더 와요? 추석 때, 생일 때, 그 다음에 설 때, 그 외에는 거의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50평짜리를 그냥 깔고 앉아서 20년, 30년 앉아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이 30%, 금융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뭐야 좁은 집에 해갖고 은행에다가 아니 지금 3번에 뭐 5억, 6억이라는데 그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인사 갈게요. 그래, 인사 오면 내가 호텔로 와라. 호텔에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리고 먹어서 보내요. 그럼 뭘 집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금 영모기지론이라는 거 아시죠? 자, 지금 4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2억짜리 하나 그냥 얻으라는 거예요. 저기 뭐야 그 임대 아파트든지 조금만 아파트를 줄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억은 은행에다 넣으면, 1억을 은행에다 넣으면 어떤 상품이 있느냐면 1년에 100만 원씩 나와요.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갖고 이게 10년 동안 나와요. 10년 동안. 10년 후에는 1억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만약 202억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올까? 한 달에 얼마가 나와?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원 다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한 50만 원은 혹시 10년 후에 또 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또 은행에다 연금으로 또 하나 묶어두라는 거, 10년 동안. 그럼 10년 후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아니, 내가 이제 이제 70에 집을 정리했어. 80이 됐는데 안 주고, 그럼 9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춤 배우러 다니고 경복궁 가고 창덕궁 가고 평창 놀러 오고 이렇게 살면은요 절대, 제가 성공적인 노화라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중간에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96%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많이 고생해 한 달 두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꼴가닥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돈을 쓰다 죽어야지 꼴가닥 죽는 거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하셔야 돼? 부동산을 어떻게? 내일 어떻게? 내일 은행 가서 어떻게? 은행 가갖고 평가 받아갖고 더 좋은 건 뭐냐, 이 집을 팔지 않고 더 좋은 건 그냥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영모기지론 은행에 갖다 맡기고 다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고 죽으면은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이 나오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자식들이 싸워. 반은 써보지도 못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못 써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전부 다 은행에다 맡겨갖고 요 자식 용돈 주고 싶으면 아까 기브 앤 테이크 말씀드렸죠? 용돈 주고 싶으면 용돈 주고 먹고 싶으면 다 내가 쓰다가 나라 경제도 돌아가잖아. 500만 명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봐.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잘 돌아가요. 쓰고 싶은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다 하다가 죽으면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야. 자식도 안 싸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아라.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신부님은 주고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부모님과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쓰시고 즐기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고 은행에 돈을 맡기고 적절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돈을 쓰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늙어서 부동산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넓고 비싼 집을 팔고 작고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은행에 맡기고 영모기지론이라는 상품을 이용하라고 추천합니다. 이 상품을 통해 할머니들이 자신의 돈을 쓰고 즐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살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국가 경제도 돌아가고 죽을 때도 고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영모기지론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른들에게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연령, 주택가격,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연금의 단점은 주택가격 상승이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고 보증료가 부과되며 상속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주택연금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 이후로도 부동산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시절 강의 내용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쓰지도 못하는 돈을 깔고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자에 대한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한정된 자산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돈을 막 쓰다가 갑자기 아픈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설계는 본인의 연령을 고려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깊게 고민을 하셔야 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동산에 집착하면서 돈을 아끼느라 방구석에서 우울하게 살다 보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돈에만 집착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가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주고받기는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는 주고받기를 통해 서로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증식시킬 수 있다. 주고받기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 인생에서 주고받기는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적절히 조절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주는 것에만 집착하거나 받는 것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손해를 보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주고받기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든다. 인생에서 주고받기는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우리는 주고받기를 통해 자신의 재산이나 물건을 적절히 활용하고 낭비하지 않고 공유하고 즐길 수 있다. 또한 주고받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이나 취미, 여가 등을 챙기고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고받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만든다. 이렇게 황신부님께서는 인생에서 주고받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인생에서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주고받기가 제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인생에서 주고받기를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인생에서 주고받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을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인드 빌딩이었습니다.